네, 여덟 분의 슬로건 함께 영상을 봤습니다. 토론 방식을 먼저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의 사회자 공통 질문이 있습니다. 키워드 토론, 그리고 양자 직격 토론도 있고요. 돌발 질문에 이어서 마무리 발언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어떤 대통령이 되실 건지 궁금해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황교안 후보, 최대 차별점 무엇으로 잡으셨습니까? 저는 희망입니다. 꿈꿀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희망을 절망으로 바꿨습니다. 성공을 실패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저는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 꿈꿀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희망, 그리고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희망,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희망,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희망, 내 집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 안전한 나라에서 살 수 있다고 하는 희망, 편안한 노후를 즐길 수 있는 희망, 이 정부 들어서 사라져버린 희망을 되살리는 저 황교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 자, 이어서 키워드 토론입니다. 주도권을 가진 토론자에게 5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황교안 후보부터 시작해 주실까요? 키워드 제시해 주시죠. 저의 키워드는 중국입니다. 최근에 중국과 많은 현안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 홍준표 후보께 묻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사드를 철수시키겠다 이렇게 중국 매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홍 후보님은 사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게 2017년도에 이재명 후보가 그 인터뷰한 겁니다. 그런데 사드 배치는 그 당시에 우다웨이가 왔을 때 제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기 때문에 저한테 요구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중국이 북핵을 억제를 하고 폐지를 해준다면 사드를 철수할 수 있다. 시간이 다 돼가니까 결론을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사드 배치는 우리가 계속해야죠. 사드 배치 계속 그렇습니다. 유지 강화해야 된다. 예. 홍준표 후보님께서 과거에 방금 말씀하신 우다웨이 예. 그 북한 외교부 한반도 특별대표와 만났을 때 중국의 사드 보복과 관련해서 대국이 소국에게 이런 식으로 경제 보복을 하면 안 된다. 경제 제재를 가하면 안 된다. 서운한 일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굴욕적인 그런 저자세를 보인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지금은 어떤 입장이신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때 제가 이야기한 것은 경제적으로 규모가 우리보다 훨씬 큰 중국이 경제적으로 규모가 작은 우리나라한테 그런 식으로 보복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 뜻입니다. 예, 잘 그 알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 유승민 네, 예? 후보께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취득 외국인의 70%가 중국인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대출 규제도 받지 않고 또 우리가 받고 있는 다주택자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뭐 이것을 통해서 투자 이익을 누리고 있죠. 우리 부동산 고통이 심한데 이런 것들이 가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외국 국적 취득자들이 부동산 투기를 할 때는 저는 조금 다른 규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주택자라는 기준 자체가 벌써 국내 거주, 국내에서 매체를 갖고 있냐 이런 식이기 때문에 특히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어떤 기사 보니까 뭐 자기 돈 한 푼도 안 내고 강남의 최고급 뭐 아파트를 88억인가요? 그걸 샀다는 뭐 그런 걸 봤는데 그런 부분은 일단 금융감독 기구를 통해서 금융기관이 그런 대출은 국내인에게는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까지, 외국인들이 예,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돈을 끌어오거나 대출을 받아 살 때 좀 더 다른 차별화된 규제가 필요하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건강 보험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서 고액의 의료 혜택을 받고 빠져나가는
이런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중국인이라고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말하자면 먹튀 외국인에게 이런 혜택을 주는 셈인데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일단 국제적으로는 한중 간의 상호주의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 국민도 중국 가가지고 뭐 건강보험 조금 짧은 기간 가입하고는 바로 그런 혜택을 수십억의 그런 혜택을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그거는 상호주의로 관계없는데 우리 국민들이 지금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문제는 건강보험도 아까 부동산 규제와 마찬가지로 특히 중국이 심하고 지금 1인당 건강혜택 가장 큰 혜택을 본 사람 순서 안에 10위 안에 중국 사람들이 여러 명 있고 예. 수십억의 우리 아, 건강보험이 그게... 알겠습니다. 예예. 예, 예.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영주권을 취득한 뒤에 국내에서 3년 이상 머문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지금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80%가 중국인이라고 합니다. 이 제도의 개선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예,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저는 똑같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개방을 하는 것은 좋은데 국적에 따른 선거권의 문제, 그 문제는 조금 엄하게 갖고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깥에 해외에서 하시는 우리 국민들한테는 철저하게 투표를 하실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다 봐드리되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한테 투표권을 주는 것은 그거는 우리의 주권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세금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와 관계되기 그런 문제가 때문에. 그런 문제가 국민들과 잘 소통돼서 예. 우리나라 잘 지키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각 후보들께 시간을 만약에 되돌린다면 주워 담고 싶은 말이 있는지 왜 그런지 해명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1분씩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황교안 후보께서는 혹시 어떤 게 있으신가요? 초임 검사 시절에 저는 이제 강한 검사가 돼야 된다. 선배들에게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어느 날 조사를 하는데 부부를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남편이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에게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당신 사기꾼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잘 조사받던 그분이 갑자기 정색을 하더니 왜 날더러 사기꾼이라고 하느냐. 지금 여기 내 아내가 있는데 왜 아내 앞에서 옆에서 나를 사기꾼이라고 하느냐. 이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정말 제가 얼굴이 후끈거렸습니다. 그 이후에 제 검사 생활을 하면서 말 정말 조심하고 바른말 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말 정말 되돌리고 싶고 지금이라도 그분에게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순서는 양자 직격 토론입니다. 황교안 후보, 어느 후보 토론하시겠습니까? 윤석열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많이 집중돼서 힘드실 것 같은데 네, 괜찮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네.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선거 공작과 부정 선거는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또다시 자행될 수가 있습니다. 부정선거는 대부분 사전투표제의 결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사전투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윤 후보께서는 동의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사전투표가 또 필요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뭐 사전투표를 과거에 지방 고검에 있을 때 해본 적이 있는데 저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뭐 폐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폐해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나요? 하여튼 그 필요성은 있지 않나 네. 생각을 하고 다음으로 전자개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전자개표 이후에도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전자개표를 수개표로 전환하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묻습니다. 그것도 뭐 제가 개인 의견은 없습니다만은 미국에서는 전자개표를 하고 독일에서는 전자개표가 위헌이라고 해서 연방헌법재판소에서 그 위헌 판결을 내려서 전자개표를 안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고치고 문제가 없으면 계속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어서 제가 국민들의 걱정을 반영해서 전자투표를 수개표로 바꾸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동의를 하시나요? 뭐
문제가 있다면은 뭐 약간의 문제만 있어도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도 대법원 판결로 대선도 다시 치른 적이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독일에서도 연방헌법재판소가 이걸 위헌 판결을 내려서 독일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 취지를 알겠습니다. 예, 취지를 알겠습니다. 윤 후보께서는 네. 원상 회복 종이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원상 원상 회복 종이 잘못 들어보셨어요? 네. 이번 투표 용지에서 네. 빳빳한 투표 용지가 나왔는데 선관위에서 해명하기를 그건 원상 회복이 되는 종이를 썼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원상회복이 어떤 식으로 원상회복이 된다? 그러니까 투표를 네. 접어서 집어넣어도 네. 시간 지나면 이게 아주 판판해진다. 빳빳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나요? 투표함 속에서 편지. 글쎄요. 이번에 재검표에서 보니까 빳빳한 투표용지가 많이 나온 겁니다. 네. 그걸 물으니까 원상회복 능력이 있는 그런 종이를 썼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여쭤보는 겁니다. 좀 아직 제가 깊이 생각을 못 해봐서. 예, 지금 제가 판넬 하나 갖고 왔는데 이게 이제 선관위에서 광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상 회복 능력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후보로 나온 목적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정권을 교체하려고 하면 선거에 조작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상대방이 조작 세력에 의해서 좌우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 하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당과 또 우리 국민들 모두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 조작이 허용된다면 모른 채 한다면 정말 어떻게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우리 윤 후보께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답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후보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어떤 지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거의 공정이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향후에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또 이 선거에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혹 자체가 안 생기도록 더 철저하게 선거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열하게 토론하셨으니까 또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돌발 질문 코너입니다. 모두 아닙니다. 자, 일곱 분은 곽상도 의원 제명해야 된다라고 하셨고 홍준표 후보는 지금 세모 표시인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황교안 후보도 제명 찬성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판단 기준은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국민들이 참 많은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힘드셨습니다. 그 중요한 한 역할을 사실상 그 아들이지만 아들이 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명백하게 책임지는 것이 정치인이다. 법조인이기 이전에 지금은 정치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책임을 무겁게 지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무리 발언 순서입니다. 황교안 후보 해주시죠. 네, 그 말씀 전에 제가 지난번에 우리 하태경 의원에게 부정선거에 관해서 뭐 공개 토론하자 이랬는데 지금 토를 좀 다는 것 같아요. 토 달지 말고 공개 토론 당당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몸통입니다. 스스로 대장동 개발의 설계자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범죄 행위를 총지한 사람, 오히려 야당 탓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후보 반드시 바꿔내야 됩니다. 저 황교안 싸울 건 싸우겠습니다.